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서 1부 또그 2부 이제 이번이 이제 3부 되겠는데요. 그 이번에 LCC 업계를 뭐 1, 2, 3부에 나누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1, 2부에서 티웨이 항공의 그 유상증자에 담긴 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그 에어부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에어부산의 그 전환사채인데, 이 전환사채가 일반적인 전환사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환사채이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채, 그 연구 전환사채인데, 이 연구 전환사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기업들이 흔히 많이 발행을 하는 뭐 드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 다트 또 들어갑니다. 자 회사명 에어부산으로 하고 6개월로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공시가 뜨죠. 자 사업 보고서 공시가 3월 23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3월 달에 또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환 3월 달에 발행하게 될 전환사채 공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사업 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얘네들이 작년에 암울했던 2020년을 또 어떻게,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서 극복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업 보고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회사의 개요에 가가지고 자본금 변동사항을 딱 누릅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을 클릭을 하면 옆에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자, 자본금 변동사항에서 증자나 감자 현황 해서 표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자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전환사채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자 한번 보니까, 2018년도 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2020년도 12월 달에 일반 공모로 해서 300억에 증자를 했습니다. 오, 이 주주 배정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12월 달에 그냥 일반 공모로 가서 300억이 아닙니다. 300억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3천만 주 주식 3천만 주를 발행을 했고 그 자금 공모 자금 규모는 제가 지금 따로 뭐 확인을 못 했습니다. 2,785원 주당 계산해서 그렇게 발행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보니까 2020년 작년 6월 달에 제2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연구 전환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2050년입니다. 2020년에 발행했는데 만기가 2050년이면 30년짜리 전환사채라는 거죠. 엄청 긴 거죠. 그러면 이게 30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연구라고 붙이나? 겨우 30년인데? 뭐 100년, 200년짜리도 아니고 30년짜리를 가지고 연구 전환사채라고 하나?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발행 규모는 500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3,517원인데 유상증자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조정되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 버리면 이 전환 가액을 하향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 3월에도 또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3월 26일 날 발행하는 전환 사채 공시에 들어가 보면 작년 6월 달이 제2회차니까 이번에는 제3회차. 자, 3호 방식으로 연구 전환 사채다. 300억이고, 자, 이자율은 7.2%다. 여기 표면 이자, 만기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메자닌 발행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시간이 있을 때, 표면 이자와 만기 이자의 의미, 이런 것을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표면 이자하고 만기 이자가 어차피 2%로 똑같으니까, 이자율은 7.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1년에 발행하니까 30년 만기니까 만기는 2051년.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지급을 하는데, 자, 원금은 만기일이 되면 100%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발행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어?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건 뭐지? 30년짜리 전환사채인데 30년 뒤에 발행회사, 즉 에어부산이 지들 마음대로 추가로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총 60년인데 심지어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대요. 그러면 계속해서 30년씩 연장해 가면 30년, 60년, 90년, 120년, 150년, 180년, 210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아, 발행회사 지들 마음대로 막 연장을 해 가는구나.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아가면서. 아, 그래서 연구전환사채라고 연구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오시죠. 그럼 이걸 누가 인수해 주느냐. 발행 대상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에어부산의 최대 주주죠. 예. 모회사가 자회사 연구체를 인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사채 이율. 최초 발행금리는 앞에서 말한 7.2%입니다. 자, 이 연구체라고 하는 거는요, 금리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텝업이라고 하거든요. 최초 발행금리는 7.2%인데, 2년 뒤에는 최초 금리에다가 2.5%를 더하고 또 조정금리를 더한다. 그리고 5년 뒤부터는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직전 이자율의 0.5%를 가산한다. 그러니까 발행 2년 뒤부터는 7.2에다가 2.5만 더해도 지금 9.7인데 여기에 조정금리 더해지면 한 10%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 뒤부터는 계속해서 해마다 거기에다가 또 해마다 0.5씩 가산하니까 이거 뭐 발행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이자율이 한 10몇 퍼센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몇 퍼센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죽어나는 겁니다. 30년 동안 10몇 퍼센트씩 이자 물어가면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자율이 10몇 퍼센트면 얼마 안 가서 뭐 한 10년도 못 돼서 그냥 원금만큼 이자가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연구체에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콜옵션이라는 게 붙습니다. 회사한테, 발행회사한테 콜옵션을 주는 거거든요. 중도 상환권을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야, 이거 연구채 좀 중간에 좀 갚아줄래? 갚아주는 게 신상에 좋겠는데? 라고 절대로 요구할 수 없다.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중도 상환할 수 있느냐? 발행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으면 그 이후부터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뒤, 기간으로 따지면 2년 뒤부터는 발행회사가 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도 상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사채의 이유를 보면 발행으로부터 2년 후부터 훅 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훅 뛰는 시점에 중도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7.2%도 굉장히 낮지 않은 고금리인데 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2년쯤 지나가지고 금리가 1차적으로 스텝업 되기 전에 중도 상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2년 뒤, 3년 뒤 또는 5년 뒤에 1차 금리 스텝업이 발생되기 전에 중도 상환을 다 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으로는 연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실제적으로는 2년 만기 회사채, 3년 만기 회사채, 5년 만기 회사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채를 인수를 하는 투자자들도 정말로 15년, 30년 동안 이자 받아가면서 이 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못 되어도 5년 안에는
원리금 상환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발행회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연구채를 발행하고 왜 연구채에 투자를 하느냐? 자, 연구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리 조건이 좋거든요. 자, 연구채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간에 발행 조건상으로는 투자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물어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롤오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조건이 일반 회사채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는 점이 있고 연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왜 이걸 발행하느냐? 어차피 이게 뭐 영구적으로 계속 롤오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2년 또는 아무리 길어봐야 5년 안에 또 상당히 저 고금리를 물어가다가 금리가 확 튀기 전에 5년 안에 늦어도 5년 안에 중도 상환해야 되는 걸 왜 발행하냐면 재무 구조가 열악한 기업들이 일반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일반 회사채는 무조건 부채로 그 산입이 됩니다. 부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연구채 같은 경우는 신종자본증권, 여기 나와 있는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자본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연구채 같은 경우는. 자, 왜? 일단은 만기가 길고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고, 예.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아, 이것은 자본의 성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해서 회계 기준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회계 기준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면 일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또 부채를 늘려가지고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크레딧 레이팅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뭔가 회사가 재무적으로 망가진 그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연구채 같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본이 확충이 되잖아요. 부채 비율 떨어지고 일단은 그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은 어떻습니까? 실질은 자본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부채 성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죠. 2년, 3년, 4년, 5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야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계속해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나 회계기준원에서도 아 이건 앞으로 부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걸 부채로 뭐 보겠다고 이렇게 회계기준을 바꿀 상황은 아니고 이게 바뀌더라도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런 저 논란은 있다. 그래서 회사가 연구채 같은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어떤 자본이 뭐 튼실한 재무구조가 좋아 보이는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 내부에 아, 이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은 부채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할 때도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절반만 자본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디스카운트를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채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마트 같은 경우에 연구채를 이제 몇 번 발행했기 때문에 제가 이마트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트 2019년도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그 재무제표 주석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신종자본증권하고 이제 이렇게 검색어를 넣으시면 이마트가 발행한 연구채 상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요.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2019년도 반기 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신종자본증권, 뭐 신종 또는 뭐 자본증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 표가 뜹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는데 채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구채를 발행을 했고 종류는 뭐 CB도 아니고 BW도 아니고 일반 회사채 형태의 후순위 자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B나 BW 이런 그 메자닌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2016년에 이렇게 1회하고 2회는 2016년 같은 날에 발행을 했는데 이자율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금액도 2,500억, 그 다음에 1,300억. 다시 말해서 이제 트렌치가 뭐 AB로 이제 이 두 개의 트렌치로 이제 발행이 됐다는 거고요. 제3회 연구채는 2019년에 발행이 됐습니다. 4,0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사전에 통지를 하기만 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금리가 조정된다. 아, 이마트가 발행한 연구채는 스텝업이, 실질적인 스텝업이 한 5년 뒤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3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 내용을 한번 보면, 자, 4천억이라고 했습니다. 만기 30년.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만기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연구채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이렇게. 처음에, 이게 2019년에 발행했으니까, 처음 5년 동안에는 3.61%. 그 다음 5년 동안에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한 거. 자, 그 다음 15년간에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에 또 0.25%. 그 다음 해는, 그 다음부터는 상환 완료될 때까지 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가산금리 0.25에다가 또 0.75%.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자는 3개월마다 후급하고, 이자 지급을 좀 연기할 수가 있다. 회사 선택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중도상환권 나와 있습니다. 중도상환권이 없으면 연구채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발행 5년 시점 이후부터 매 이자 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발행 5년 되는 시점부터 이자 지급은 3개월마다 이자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발행한 지 5년 이후 시점부터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3개월마다 회사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2019년도에 발행한 이 제3회 연구채는 2024년도에 가면 이마트가 어떻게 합니까? 중도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리가 많이 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2024년도에 가서는 이마트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이것은 상환을 할 거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말은 어렵지만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거 간단하면 원금 갚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채무에 대해서 우리 회사 금고 열어서 이렇게 돈으로 그냥 이렇게 갚아야 될 계약상의 의무가 또 없잖아요. 계속 마음대로 롤오버 할 수 있으니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해서 회사는 당 반기 중에, 그러니까 2019년 반기 중에 93억 원 정도의 배당을 지급했다. 이 연구채를 발행하게 되면 뭐 좀 어떤 그런 이런 부가적인 이런 좀 비용 부담도 생기게 됩니다. 자, 연구채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마트가 최대 6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엊그저께 기사에 이게 나옵니다. 이마트가 최대 6천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우선은 다음 달에 4월 달에 한 4천억 원 정도를 공모로 발행할 거다. 왜냐? 비교적 금리가 높은 연구채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상대로 사전 그 청약을 받아보고 호응이 좋으면
발행 금액을 4천억 원이 아니라 6천억 원까지 늘릴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중 상당 금액은 2016년도에 발행한 영구채 3,800억 원어치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앞에서 우리가 표에서 봤죠. 이마트가 2016년도에 두 번의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총 3,800억 원어치의 영구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으로부터 중도 상환, 콜옵션이 가능한 시점이 5년 뒤니까 지금 올해 4월 달로 다가온 겁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콜옵션,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으니까 금리가 올해 4월 달부터는 2016년 발행한 영구채 금리가 스텝업이 되니까 이 스텝업 금리를 이제 물 수가 없으니까 회사채를 그냥 일반 회사채를 지금 일반 회사채 금리 낮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 고금리의 영구채 스텝업 금리를 피하기 위해서 3,800억 원어치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하면 이런 영구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있고 기타 부대비용 그 부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수요가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조달하면서도 채권 형식으로 조달하면서도 이것을 회계적으로 자본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자본 확충 효과가 있고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재무 비율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그 영구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일반 공모 증자를 해서 지금 주식수를 많이 늘려놨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또 뭐 상반기에 주식수를 늘리는 뭐 주주배정 증자, 일반 공모 증자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 회사채를 발행해서는 그 회사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별로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3호 방식으로 모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영구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그렇게 택한 것 같고요. 그 마찬가지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백신 접종 확산으로 앞으로 항공 수요가 확산되고 하니까 그때까지 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굴려가야 되니까 뭐 새로운 신규 투자 같은 거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LCC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리스 만기되는 비행기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해서 그 가용 그 항공기 대수들을 많이 줄이는 식으로 해서 고정비 부담을 계속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기껏 사실 800억 티웨이 항공이 800억 조달해봐야 이 회사 그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리스 그 고정 리스료 나가는 것만 해도 뭐 연간 한 800억 이상 거의 800억에서 900억 사이 되는 것 같은데 그 800억 그 조달 해봐야 뭐 실제적으로 뭐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올해 리스 만기 돌아오는 것들은 비행기는 반납할 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가면서 항공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그 회사를 영업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유상증자 자금도 끌어들이는 거고 이렇게 모회사이긴 하지만 이런 7.2%나 되는 고금리의 그 영구채도 발행을 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또 2부 또 오늘 이제 3부까지 LCC 업계에 뭐 주가는 꿈틀대고 있는데 사업 재편도 어떤 식으로 좀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일부 LCC 업계에 그 맹렬한 자금 조달에 어떤 부분에 어떤 특징적인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또 작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3부는 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